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무려 20%가 넘게 폭락한 여파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5%, S&P 지수는 2.44% 떨어진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무려 3.74%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나요? 우선 SBS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BS 같은 경우는 지난 2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일회성 비용들, 성과금이라든지 관련된 그 비용들 다 제하고 나르게 된다면 약 3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호실적을 달성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 특히 영업이익 쪽으로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기조는 올해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 수익 증대에 따른 그런 매출 다변화 그리고 이익 구조가 개선됨에 따른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SBS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한번 그 흑자 전환 및 이익 개선이 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이제 그 손자 회사로 등록이 된 스튜디오S에서의 어떤 IP 확대 그리고 OTT를 통한 그 서비스 제공 역시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성장 모멘텀이 다양한 실적 성장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BS 성장 모멘텀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어제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인데 오늘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물론 그 메타의 어떤 하락이 전일 금일 국내 시장의 장중에서도 알려졌었고 시간으로도 20% 이상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어떤 연휴 기간에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금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떤 메타 관련된 이슈보다는 전일 어떤 메파적인 이슈의 움직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조금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관련된 움직임은 2월달 이후 3월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외적인 요인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깊이 나올 때는 어떤 포트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을 체크하시면서 포트를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